진짜 그 꽃으로 따기로 맞지 않았나요? 대한민국에서 가장 간이 큰 남자라고. 대한민국에서 가장 간이 큰 남자라고. 사업 때문에? 형님의 일화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건 정말 저도 보고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. 뭐죠? 뭐지? 이건 정말 장난으로는 할 수는 있어.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. 첫 번째. 뭐? 이게 실화인지 진짜 의심돼. 선물 받은 꽃바구니로 프로포즈를 했다. 진짜일까요? 이게? 진짜?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이 돼요? 그게? 진짜? 말이 돼요? 그게? 재활용? 재활용? 에이 설명 좀 해주시죠. 설명 좀 해주시죠.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. 나도 그때 드라마를 찍고 있었어요. 근데 12월 31일에 내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드라마가 거의 늦어도 8시 전에는 끝난다고 그래서 나는 그날 딱 차려놓고 딱 오라, 11시 한 40분 오라고 해서 딱 그 12시 넘어가는 기점에서 딱 프로포즈를 하려고 한 거야. 근데 네. 촬영이 늦게 끝나서 눈이 엄청 오는 날 매니저한테 야 어떻게든 11시 반까지 집에 가야 된다. 근데 꽃을 못 샀잖아. 근데 집에 예를 들자면 그게 있었던 거야. 누가 준 선물이. 아, 꽃이 꽃다가. 있었어요. 왜냐면 우리는 수시로 이제 여기저기서 뭐 행사를. 네.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꽃을 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잘 이제 다듬고 포장지도 좀 싸고 잘 이제 다듬고 포장지도 좀 싸고 왜냐면 당장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그걸 포장지랑 그것도 막 해서 싸고 그다음에 음식은 막 내가 이제 그 음식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. 희곰탕면에 밥을 한 공기 넣고 희곰탕면에 밥을 한 공기 넣고 말아서 약간 그 죽처럼 막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게 희곰탕면이 되게 안주로 하기엔 되게 좋아. 특히 와인 안주로.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배추에 조그만 배추에 된장에 김 한 조각하고 그거 한 수각 딱 떠서 놓고 이렇게 양배추 이렇게 배추에다가 이렇게 한 거기에다가 저 김치 있잖아. 물김치를 약간 썰어가지고 안주를 몇 개를 넣고 뭐 하시는 거예요? 와인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프로포즈 하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? 와인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프로포즈 하려고 아니 그렇게까지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왜냐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해야 되니까 좀 특이한 아니 준비가 된다면 하면 되잖아요 준비가 왜냐면 12월 30일에 하려고 아니 그때 아니, 그럼 미리 다 준비를 해놓든지 아 근데 왜냐면, 일단 이거 뭐예요 이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센스 있게 준비는 했어요 급한 거 그니까 싼 밥을 만든 거 아니에요? 그렇지, 처럼 만들어가지고. 예. 그래서 그걸 준비해놓고. 시키면 되지, 차라리, 그러면. 그때 눈이 엄청. 그렇지. 아, 눈이. 네. 거의 뭐. 한... 그럼 밖에 나가서 무릎을 나갈 수도 없어. 왜? 왜냐면 12시 다 됐고. 이미 지난, 어쨌든.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준비해놓고. 대본 있잖아. 그날 찍은 대본 뒤에다가. 이제 딱, 내가 또 필체가 좋잖아. 딱 그냥 썼지. 이제 프로포즈하는 마음을 예. 거기다 쓰고 대본을 여기다 놓고 예. 그다음 와인 따고 샴페인 따고 안주 만들고 딱 해서 그 꽃다발 아까 만든 거잖아 딱 해서 거기다가 눈 좀 묻혔지 예? 왜냐면 약간 싱싱한 거야 아 눈을 아 눈 눈이 오길래 눈 밖에 나가서 싱싱하게 보고 물방울 좀 싹 이거 사각 꼬면서 눈 맞은 것처럼 그냥 그때 당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한 거지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지 급조로 그랬더니 혹시 그 꽃으로 따기로 맞지 않았나요? 그렇지 뒤로 갈수록 가관이야. 아, 이거는 그래. 지금 되게 아, 이거 오면 세 발의 피야? 흔히 아, 이거 또 뭐가 세 발의 피야? 흔히 세 발의 피야. 자,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본인 지인 30~40명씩 만나게 해서 아내가 과로로 쓰러졌다.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회사에 같은 그 영업부장님이신가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설명 좀 해주시죠! 주시죠. 설명 좀 해주시죠!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네. 이 여자가 이제 나의 평생 동반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.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자, 그러면 내 주변의 지인들하고 뭐 워낙 많으니? 많으니까 네. 이거를 소개를 시키려면 그래서 1대1로 뭐 형부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사람씩 잡으려면
몇 년 잡아야 되잖아. 인맥이 워낙 많으시니까.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가까운 사람들, 그 사람을 시점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이제 그때 가서 단체로 인사하는 거예요. 와. 뭐 그래서 고깃집에 한 30명 있다 그러면 막 박수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박수 치고 막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결혼식 갔다 신혼여행 다녀온 인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.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악수하고 와이프도 다 악수하고 앉아서 아, 와이프가 또 악수를 가리켰어? 아니면 같이 해야지. 같이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술이라도 한잔 따로 좀 또 그것도 조금씩 받아서 먹고 그다음에 또 그 형님들의 또 형수님이 오시면 또 거기 가서 같이 아이고.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두 시간 단위로 왜냐면 결혼 날짜를 그냥 딱 잡아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2개월 안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사실 결혼식에 와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뒤풀에서 인사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식 전에 그렇게 인사를 다니잖아요 하루에 세 끼 정도 먹었으니까 두세 끼 저녁을 두세 끼 저녁을 아니 그러니까 한 끼 그러니까 저녁만 세 끼를 왜냐면 너 비는 날 나 비는 날 맞추면 일주일에 두 2-3일밖에 안 돼 그러면 하루에 세 탕을 떼야 되는 거야. 와, 어떻게 그러면 일식집, 중식당, 뭐 고깃집. 그럼 한번 가면 10명, 적게는 5명, 많으면 20, 30명. 와. 인사하고, 야, 가자. 얘기만 들었는데. 아, 처음에는 어색해하고, 오빠 나 그런 거 못해. 어떻게 하루에 몇 번을 돌아다녀. 아니야, 우리는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빠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. 되게 어색하게, 되게 피곤해 하더라니까. 그러니까 대여섯 번 했을 때부터 얘도 속도가 붙었구나. 그래서 속도가. 내가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. 아, 그런 걸로 하나가 돼. 한 대여섯 번 되니까 오히려 내가 좀 저쪽에 의자에 앉아서 저쪽 사람은 얘기가 좀 길어지잖아. 왜냐면 거기서 2분 정도가 넘으면 여기 20명이 안 그렇죠, 되는 거는 그렇죠. 제가 생각할 땐 저쪽으로 빨리 튀어야 되는데 저기 10시 한 건 더 남았는데 그렇죠. 저기서 여기서 4-5분을 한 사람 앞에 할애를 한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여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때는 싹 와요. 와서 아이고 하면서 자 드시라고 하고 막 스피드를 내게 하는 거예요. 속도부터 싹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나도 뭐 하나씩 떨어뜨리고 오고 뭐 이거 챙겨 오고 방울이 튀어서 이제 또 세 번째 가가지고 쓰러질만한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결혼 전에. 만난 게 한 500명은 되는 거 같아요. 500명을. 왜냐면 이 정도면 선거? 대선이랑 거의 다른 게 없어.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. 형 지금 만약에 지금 선거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선거 활동이 되시겠어요. 지금은 그냥 고향 쪽에 가면 그냥 삼선 의원급 돼요. 아니 진짜 얘기 나온 김에 대주 씨 진짜 그게 우리 맞아, 최대철 맞아. 씨의 간 큰 남자 스토리 얘기해요. 예. 아 이분 보통 아닙니다. 오. 자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아내를 꼬셔놓고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아내를 꼬셔놓고 군대 가서 군화를 꺾으시는. 아, 지금의 완전 지금의 대주 씨. 아니지. 지금의 지금의 아니 군화를 꺾으셨다는 거는.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.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. 이 사귀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자. 어, 난 이 얘기는 빠질게. 어, 난 이 얘기는 빠질게. 이건 진짜 대박이야. 이유가 뭐. 이건 좀 약간 일반적이지 어렸을 때지만. 일반적이잖아요.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두 살 연상을 먼저 사실 만나고 있었어요. 만나고 있는데. 한 3개월 만났어요. 이게 가도 되는지 모르지만.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송별을 해준다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. 안양 시내에. 근데 나갔는데.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길에서 뭐가 이렇게 확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눈이 팍 튀는 거예요. 야, 길이 열지? 길이 열려. 무조건 그냥 결혼해야 될 사람. 약간 청해. 저 여자는 뭔데 이렇게 화나지? 어떻게 와 근데 이 여자가 안 되겠다. 가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. 저도 길거리에서 연락처 이게 돼요? 나쁜 놈 물어봐. 그러니까 저는 나쁜 놈이에요, 형님.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맞아요. 가서 그때 그냥 저도 너무 어려서 그냥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다 연락처를 받았어요. 바로 01823 아 지금 가요. 01823 아 지금 가요. 01818 옛날에 그 기지국 있을 때 받은 전화야? 20년 전이에요. 너무 이게 왔어요 느낌.
갔죠. 근데 입대하는데 온대는 거예요. 어? 어? 면회를요? 아니 입대할 때. 아 입대할 때 온다고? 입대할 때 온다고? 오지 마라, 오지 마라. 어. 왜냐면 여기 또 겹치잖아. 여기가 온다고. 겹치잖아. 왜냐면 여기 또 겹치잖아. 여기가 온다고. 겹치잖아. 어떻게? 거의 몰랐을 거야. 여기가 온다 그랬어. 겹치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런 상황이죠. 스토리가 있네. 저 이거 참. 그렇죠. 이제 문제가 생기죠. 오시면. 아, 그래서 아니, 근데 안 왔어. 그래서 안 왔어요. 안 왔어. 가지고 이제 안 와서 다른 분이 와서 백일수관이 나왔는데 네. 여길 먼저 만난 거예요. 여길 먼저 만난 거예요. 아, 마음이 어쨌든 만났어. 양다리를 계속해서. 그렇지. 양다리네. 그냥 양다리. 근데 그게 걸렸어? 걸렸구나. 거의 연예의 참견에 나와야 될 스토리지. 진짜 이거? 정말 이거.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? 만나요? 어떻게 걸려요? 아니 드라마인데? 또 모르잖아. 어떻게 걸려요 그게? 지나가다가 그, 본 거예요. 옛날에 다 우리 안양 시내가 되게 다 동네에서 안양에서 지나가다가 아 그 정도 서울로 나왔어야지. 이상하게 90년대는 이상하게 90년대는 항상 걸려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전화가 와서 그다음 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당연히 연락이 안 되지.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차피 이제 군대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드라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 날 제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 거예요. 이제 네. 놀자 그래가지고 안양. 근데 제대 날 만났어요 그 친구를. 어? 안양에서. 우연히? 우연히? 자기가 알고 나온 거예요. 그렇지. 아~ 자기가 알고 나온 거예요. 그렇지. 아~ 어떻게 다시 그래도 만날 생각을 했지? 마음속에 관심이 있지.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. 그게 형님 제가 알고 보니까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면 처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의 처제. 형부 그거 아세요? 뭐? 그랬더니 5월 29일에 언니가 동그라미 쳐놓고 있었어요. 오, 아~ 제대나? 아 제대나? 아~ 진짜? 야 이거 러브 스토리야. 아 제대나? 러브스토리야. 이어져서 얘기 들어보니까 내 얘기 다 날리고 이거를 살려줘. 아니 이게 좀 세요. 되게 세. 이게 센데 이거 다 날리자. 뭘 날리는데 이게 나가야 형님께 되게 순화돼요. 이게 나가야 형님께 되게 그냥 거는 뭐 맨날 들었던 얘기니까.